이거 오늘은 진짜 운이 좋네요. 아빠 빠이빠이. 빠빠이 빠빠이 할 줄 알잖아. 빠빠이. 오! 오! 할아버지 꽃다 준대. 우와, 꽃이다. 꽃이다 꽃. 우와. 여기 따가가 엄마 비자. 둘째 서빈이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엄마에게도 좋은 선물이 생겼네요. 이렇게 우푼 제대로 구경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어머, 꽃도 있어. 어머나 예뻐라. 엄마 선물이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가 또 있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아름다워서 또 오게 생겼어요. 다음에는 둘째 서빈이도 훌쩍 자라있겠죠. 잠시 후 짐을 가득 실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예요? 입고 작업하는 잠수고. 오. 다 해녀들이 입고 일하는 옷인데 여기 다슬기가 엄청 많고요. 예. 막 조개도 많이 잡혀. 나 조개 한 번도 안 잡았는데요. 나는 이게 조개가 있다는 건 나는. 만해가지고. 바다에 막 조개 있는 줄 알았지. 만해가지고 막 주스만 되니까. 잡아보세요. 할머니는 허가를 받고 이곳에서 평생 조개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셨는데요. 그나저나 이런 늪지대에 뭐가 있을까 싶었던 그때 다슬기를 한 움큼 직잡는 할머니. 세상에, 물속을 들여다보니 진짜 바닥에 다슬기가 가득한데요. 와, 이게 다 다슬기랍니다.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같이 해보는데요. 아, 나 지능밖에 안 나오는데. 할머니는 여러 몇십 년 이렇게 해가 생활을 했던 게 잘하지. 아우님 장난 아닌데. 근데 이런 데 보면은요 조개가 아. 살고 있대요. 우와. 미안해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우와. 뭐 이런 게 잘해요? 와, 우리는 이걸로 이름을 말조개라 그러는데. 아니 뭐 바다도 아니고 뭐. 아니 뭐 갯벌도 아니고. 야는 민물에 사는 조개예요. 또 잡았어. 우와. 어디에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엄마. 여기 있다고요?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와 잡았어요. 야. 우와. 오씨. 그 내려갔잖아. 우와. 옛날에는 무슨 조개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 해도 거려도 돼요. 로또네. 로또야. 이쪽부터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잡아봐.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잡아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떻게 빼지? 어, 빼자. 우와. 지능이 있었나 봐. 보여줘. 아유, 잘했다. 우와. 할머니 저기 잡았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유. 어이구 나 다 끝내 이제. 아. 가족들이 몇 개 못 잡는 사이 할머님은 이만큼이나 잡으셨네요. 조개 할머니가 담아줄 테니까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해 먹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유 많아.
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맛있는 거다. 안 맞아요? 갖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그래가 된장국거리도 맛있고. 아유 대주다 대주 계속 봐 대주네 대. 아무리 보자. 어이구 맛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깨끗하게 씻어야 돼. 대주 남겨. 대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점심때가 됐습니다. 더위로 지친 아이들이 에너지 충전을 할 동안 점심 식사 담당은 아빠 현희 씨가 맡기로 했는데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빠도 여행을 나와서만큼은 요리사를 자처한답니다. 그냥 저기다 그냥 맥주 한잔 먹게요. 그 다음에 또 애들 또 좋아하는 것도 스파게티도 또 하고. 일단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살을 바르기 위해서 조개를 삶아주는데요. 야, 빛깔부터 예술입니다. 국물이 진짜 시원하겠네요. 오. 조개가 삶아졌는지 먹어보는 아빠 현희 씨. 이런 게 요리사의 특권이죠. 이름도 생소한 말조개. 맛은 어떤가요? 먹어보니 맛있는데? 진짜 조개 먹는 것 같아 그냥. 이야 얘는 이렇게 막 떨어진다. 질기지 않게 삶아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 면을 삶을 차례. 자, 그나저나 이게... 스파게티는 면이 생명인 거 아시죠?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어떻게 보라 해도 딱 던지서 붙으면 익은 거예요 면이. 보세요. 이제 익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를 더한 후 말조개를 넣어 섞어주기만 하면 아빠표 스파게티가 완성되는데요. 그 전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뭐 밖에 나와서 먹는 건 다 맛있는데 치즈가 또 들어가야지도 맛있습니다 이게. 달고기 밥에. 아, 그런데 훈련 중이라더니 그릇까지 식판이네요. 자기 식판은 자기가. 형빈아, 이 조개 뭐지? 이 조개. 할머니가 준 거. 와, 승빈이 몇 개 잡았지? 다섯 개 잡았어? 우와. 그러면 승빈 다섯 개 잡았으니까 다섯 개 먹어. 하나, 둘, 맛있겠지? 다섯. 자. 야호. 승빈이가. 나는 조개 열다섯 개. 장판 하나 지금. 조개. 저기 다 먹으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조개 세 개밖에 없다 지금 이제. 내가 더 먹을래. 자기도 다섯 개 먹어. 그래, 나 승민이 똑같이 다섯 개. 와, 우리 똑같이 다섯 개다. 아빠의 정성이 가득한 스파게티. 과연 맛은 어떨까요? 다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맛은 그래. 아, 나 비벼 먹어야겠다. 비벼. 나 비비는 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많아서 먹는 거 이게 좋고야. 어우 잘 먹는다.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 맛있어. 아빠 맛있어? 아 이제 자기가 해야 되겠다. 스파게티. 엄마. 진짜? 잘했는데. 그날 오후. 요 며칠 엄마가 벼르고 있던 일이 있다는데. 앉으세요. 발 놓고요. 슝슝슝슝슝슝. 됐나요? 나 머리 자르는 거 좀 봐요. 안 들어와요. 아니 아이들 머리 손질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미용실에 가끔 가고요. 제가 잘라줘요. 대부분 제가 잘라요. 네, 저 이제 머리 자르겠습니다, 손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네, 예쁜 걸로요. 예쁜 걸로요? 아, 그럼 손님이 좋아하시는 바가지 머리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안 누르지요. 네,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 삐뚤빼뚤 되면 안 예뻐. 엄마 보고서? 응. 가위질하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머리를 잘 자르시네요. 그냥 자르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별론 것 같은데 막상 말리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자, 머리 씻어. 응. 한번 뿌려줄 테니까 천천히. 뿌려. 손님 잠시만요. 아, 더 해야 돼. 나 네, 더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짝짝인지 아닌지 곧 잘 잘렸는지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정승민 손님 여기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것도 어른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겠죠. 머리 손질도 했겠다 주변 마을 구경에 나선 가족들. 그런데 이곳에서 가족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네요. 이건 뭐야? 이거 옥수수 밭이잖아. 순민아, 이거는 옥수수 밭이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이 옥수수죠. 아니나 다를까 동네 텃밭마다 옥수수를 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그래,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나한테 갖다 와봐. 승민이가 딱 꺾어. 으차! 땡겨. 으차! 우와, 잘하네. 자, 받아봐요. 나도 이런 손자가 있어서 애기 보면 이뻐요. 가족들에게 골고루 옥수수를 챙겨주시는 인심 좋은 아주머니 덕에 저녁 밥상이 기대가 됩니다. 저 이제 가져가. 가져가.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 가만히 가만히.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아 돌 조심해 밑에. 옥수수까지 주시다니. 오늘 집시 가족도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을 배워갑니다.